자, 전장은 만발의 정원 7시에 파팅 원희석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에 테란 조성주. 자, 이렇게 되면 아마 2, 3세트의 전장도 나왔을 거거든요. 네. 확인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결승전급 매치가 8강 승자전에서 성사가 되네요. 네. 자, 만발의 정원 그리고 비밀의 봄 데드윙 이렇게 되네요. 아, 비밀의 봄에서 조성주 대 원희석 기대됩니다. 비밀의 봄이라고 한다면 뭐 저그가 좀 많이 죽어나는 맵이지 테라가토스는 플레이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전멸 추적자를 활용하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그가 죽어나가는 이유는 역시 추가 멀티에 대한 너무 멀어요. 네. 이 멀티가 너무 멉니다. 멀어도... 비밀의 봄인데 트리플 하려면은 거의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가을이 뭡니까? 한 바퀴 돌고 가을이에요. 네. 평생 비밀의 봄이라는 맵에서는 저그가 겨울이라고 느껴질 만큼 네.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맵이 좀 사막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색깔도 그렇고 웹 파일이 재미는 있습니다. 아마 안 해보신 분들도 비밀의 봄을 해보시면은 그 중간에 센터 쪽에 돌멩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죠. 그 돌멩이를 어떤 식으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수비용도로 쓰일 수가 있고 네. 네,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맵 중에 하나입니다. 밸런스는 보장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맵 설명에 대한 것들은 또 어차피 2세트 비밀의 봄이니까 네.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원희석 선수 GSL 준비할 때 잠깐 이제 조성주 선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네. 근데 3병형을 많이 한다라고 원희석 선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네. 뭐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더블한 이후에 3병형을 빨리 늘리고 기술실과 반응로를 일찍 답니다. 병형에 네. 투기술실 원 반응로 네. 거기서 굴곡 양산체제가 일찌감치 들어가게 되면 뭐 점추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원희석 선수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플레이를 좀 의식을 많이 했었는데 조성주 선수도 뭐 지레드랍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일단 빠르게 앞마당의 연결체 아직까지는 가져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체 그리고 사령부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사신 한기 이후에 반응로를 달아주고 있는 조성주. 와, 감시탑을 잡고 있어서 사신의 경로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뒤로 삥 돌아서 갑니다. 어, 또 방향을 바꿨네요. 달려야죠. 자, 하지만 네. 안 봤나요? 아, 못 봤네요. 미스. 네, 이건 원희석 선수가 정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네. 추가적인 건물이 병영인지 군수공장인지 정찰이 되잖아요. 그렇죠, 군수공장이네요. 아, 너무 큰 정찰을 했네요, 원희석. 이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경기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모선액이 나와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주도 봐야겠죠. 제가 지레드랍을 원희석 선수가 몇 번 요청해가지고 써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랬냐면 지금 황혼의 일 올리고 있잖아요. 네. 한번 맞고 역공으로 역습으로 게임을 끝낸다. 네. 라는 테마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진 않았었고 만약에 이거 사신 살아가네요. 원희석 선수가 지레드랍을 한번 맞고 나서 조성주가 트리플을 가잖아요. 그럼 이후에 전멸 역공에 게임이 끝나는 타이밍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조성주가 지레드랍 이후에 병영을 늘릴 것인지 트리플을 할 것인지 만약 원희석 선수가 여기서 로공을 타면은 제가 언급했던 그런 식의 빌드는 아닐 테지만 관문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관문을 늘리게 되면 뭐 이후에 그렇죠. 관문 네. 늘리죠. 관문을 늘리면 맞고 역공 빌드예요. 자.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뭐 제련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제련소도 짓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제련소를 지어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제련소에 들어가는 150원 광자포 앞마당 본진 포함하면은 3관문이 안 늘어나거든요. 네. 요쪽은 4관문이죠. 로공까지 올라가네. 3관문 이후에 로공인데 막고 역습입니다. 관측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 가죠. 네. 추적차 한 끼. 자, 보는 게 중요해요. 못 봤어요. 아, 근데 화염체가 네, 올라가네요. 봤어요. 다 찍어봤습니다 방금. 네. 근데 3관 로공이라고 한다면 자, 황혼에도 봤고요. 이만하면 역공도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조성주 트리플 지금 큰일 나요. 자, 조성주도 처음에 당했던 정찰만큼이나 본인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지금 얻어냈습니다. 네, 거기 사관문이죠. 네. 앞마당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나가죠. 와, 저랑 연습했던 그 개념 똑같네요.
예, 통할지 안 통할지. 헤란이 고인규냐 조성주냐. 근데 트리플 안 지었어요. 그건 다행이고요. 들어가서 정찰이 됐잖아요. 네. 삼관문, 로공 그리고 황혼회의를 봤기 때문에 조성주는 상대방이 뭐가 날아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수비가 될지. 원희석 선수와 연습을 해줄 때 번번이 뚫렸죠? 전 한 번도 못 막았어요. 조성주라면 어떻게 될지. 네. 근데 모선에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니면 관측선이 올 수 있고. 지뢰가 수비용도로 쓰이니까 관측선을 한 길을 보내서 시야확보용으로. 근데 이게 반응이, 네, 모선핵은 안 오고. 모선핵이 1.4 되진 않겠죠. 네. 여태 모선핵은 두 방이라서. 네. 오! 야! 이러면서 화염차 두 개 돌렸습니다. 아하! 주적차 두 개가 본진돼 있었고요. 아, 이거죠, 이거. 딱 저 위치. 저랑 할 때도 저 위치에 들어왔었는데. 네. 네. 못 맞겠더라고요, 이거를. 전차가 있어도, 그러니까 전차가 있는 걸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아, 네. 전차 한 기까지 누를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도. 자, 지금 전멸 뒤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아, 기가 막힌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원이사. 네. 상대방의 건설 로봇은 좀 효과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병력을 다 빼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언덕 위로 돌려가시죠. 네, 언덕 점프 가능하죠. 근데 불곰이 한 타이밍 더 나와야 됩니다. 이게 과연 조성주의 머리 위에 있었던 플레이, 머릿속에 있었던 플레이였을지. 불곰이 3기가 있고 해병이 4기 올라갑니다. 아아 해병 끊겨요. 불곰도 많이 없어요. 기술실 전투 자극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유유히 도망가죠. 네. 컨트롤해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시간 더 많이 벌 수 있는 원희석 선수입니다. 와, 트리플 짓고요. 네. 근데 이 정도만 해놓고 원희석도 트리플을 가거든요. 그렇죠. 트리플을 가게 되면 점추로 주도권도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점멸 벙커 솔직하게 깼습니다. 아, 의료선 잡혀요. 그러면서 점멸 추적자로 입구 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앞점멸 시원하네요. 되게 깔끔한데요. 조성주도 못 막는데 고인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습 도와준 보람은 있네요. 네. 자, 지금 언덕 위쪽에 지뢰가 있긴 있었는데 관측선이 두 개나 있고요. 네. 근데 이건 막아도 이 해불과 자극제가 다 없어져서 뒤지 막기 힘들었죠. 야, 이 현직 프로게이머의 연습을 도와주는 해설자. 개념으로 도와주는 거죠. 손과 머리는 약간 현직 게이머보단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따라할 수 있어서 얼추 비슷하게 해줬는데 경기 항상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이렇다면 요즘 워낙 또 지뢰 드랍을 많이 하잖아요. 네. 테란들이 프로토스에게도 또 하나의 이제 수비 방법으로 또, 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비만 하고 있다가 잘 휘둘리고. 막았다고 해서 이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역공 타이밍을 잘 재는 게 중요한데 저거 원희석 선수 초단위로 연구한 거예요. 네. 이 타이밍에는 있어도 전차 한 기가 있고 두 기가 나오기 전 타이밍이고 불곰이 있어봤자 두 기 이상은 없다. 네. 나의 컨트롤로 가능하다. 뭐 이 정도였는데 확실히 원희석 선수가 연습과 실전이 똑같네요. 그리고 특히 만발의 정원이라는 맵은 또 앞마당 광물필드 뒤쪽에서 트리플 지역으로 또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 굉장히 또 이득을 많이 봤었던 원희석 선수인데 원래는 제른소를 지어서 광자포로 깔끔하게 막을지 관문을 지을지 왜 웃으시죠? 아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상상이 든 건데 원희석, 네,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네, 승자 인터뷰 때 연습을 해준 고인규 해설에게 또 고맙다, 카나타에게 땡큐 또 땡큐 카나타 하면 또 어떡하는지 한번 가나요? 왜냐면 또 이 얘기를 한 10년, 20년 동안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원희석이 그랬었지라고 하면서.